계속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순천 은행발 지역 감염 확진자 한 명이 추가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5일 신한은행 순천시 연향 지점을 다녀간 5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해당 은행 직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그 가족 2명과 직장 동료 3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은행 방문 손님까지 지역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고객 접촉이 많은 은행에서 지역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감염 확산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접촉자 파악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비사벌 가야로 알려진 창녕 가야 고분 가운데 고분 주인의 금동관 등 유물이 가장 완벽한 형태로 발굴된 교동 63호분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현장 설명회가 아닌 고고학 발굴에서는 처음으로 온라인 공개 방식을 택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창원방송총국 배수영 기자입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SNS로 공개한 유물은 창녕 교동 63호분입니다.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에 비사벌 가야 왕족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무덤의 주인공은 금동관과 금귀고리 등을 완벽한 형태로 갖춘 신장 155cm의 여자 왕족으로 보입니다. 온전하게 금동관과 그리고 금귀걸이 그리고 목걸이 그리고 함께 허리띠를 착장해서 이렇게 온전히 출토된 최초의 애라고. 도굴 흔적이 없는 이 무덤은 축조 방식은 가야식이고 무덤 주인공이 사용한 장신구는 신라식인 것이 밝혀진 창녕에서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가야의 왕족일지 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장신구가 다 신라 스타일이에요. 무덤 주인이 금강과 함께 썼던 비단 직물이 발견된 것도 처음입니다. 가야 고분 발굴에서 흔치 않은 새로운 유물이 쏟아진 교동 63호분. 하지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현장 설명회에 난관이 발생하자 가야 문화재연구소는 온라인 현장 공개라는 최초의 시도를 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저희 현장 자체가 붕괴 위험이 되게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접근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주 황남동 120-25분에 이어 가야권에서는 가장 완벽한 형태로 발굴된 창녕 교동 63호분의 온라인 현장 공개. 동영상으로 오랫동안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어 가야 문화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나주시가 마흔사 복원 등이 차기 국정과제에 채택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나주시는 최근 마흔사 위원회 회의를 열고 남도의 역사적 자산이자 근원인 마흔사의 복원과 역사문화도시 지정이 차기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라 백제 가야 문화권에 비해서 소외됐던 영산강 유역 마한 역사문화 복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가을꽃 하면 대부분이 국화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국화는 거의 국산 품종으로 알고 있지만 3분의 1 정도만 우리 것이고 나머지는 외국산입니다. 최근 로열티 부담을 줄이고 상품성도 높이기 위한 국산 품종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전주방송청국 서승신 기자입니다. 올해 개발된 국화 품종 원교 비원 200입니다. 유럽에서 좋아하는 은은한 빛깔에 잘 자라고 꽃이 풍성한 게 특징입니다. 같이 개발된 다른 품종은 병해충에 강하고 1년 내내 재배할 수 있습니다. 병해충, 고원, 저원 거기에 아주 알맞는 그런 품종들이 나와서 굉장히 강하고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수출 시기인 8월에서 9월 초에 수확할 수 있는 품종도 개발돼 고소득 작물로 농가의 기대가 큽니다. 경조사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특히 꽃다발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꽃색이 다양하고 화사한 형태를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산 국화 보급률은 32.7%, 10여 년 전 0.9%보다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전체 재배량의 3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국화 한 그루당 로열티는 평균 15원입니다. 3천 제곱미터를 재배할 경우 700만 원가량을 외국계 회사에 부담해야 합니다. 국화 등 원예작물 재배로 해마다 외국에 내는 로열티는 100억 원 안팎. 농가 소득을 높이고 최종적으로는 종자 주권 회복을 위해
우수한 신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양념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달 건고추 도매 가격은 600g 기준 16,230원으로 평년보다 67%가 상승했습니다. 깐마늘 도매 가격도 지난해보다 73%가 상승했고 양파는 평년보다 25% 이상 올랐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달에도 건고추 등 양념채소 가격이 생산량과 재고량 감소 등의 이유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발열과 두통, 피부 발진을 일으키는 일명 찌찌가무시증 환자 4명 가운데 1명이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1,035명의 찌찌가무시증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광주 전남 환자가 264명으로 전체 25.5%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찌찌가무시증 매개체인 털 진드기가 지난달부터 광주에서 포집된 만큼 털 진드기 개체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긴 옷을 입고 야외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례군 광희면 전은사에서 도계 쉼터를 잇는 19.8km 구간의 지리산 도로가 지방도 861호선에서 구례군이 관리하는 군도로 편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7년부터 구례군이 요구해온 지리산 도로 노선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산 도로는 경사가 심해 잦은 교통사고와 동절기 관리 문제 등이 이어졌지만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데다 전남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로여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남도는 도로 표지판 등을 일괄 정비해서 구례군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이나 낮고요. 낮 기온 광주가 13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는 3, 4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추위는 오늘 절정을 보인 뒤 낮 기온은 점차 오르겠고요. 아침 기온은 당분간 계속해서 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낮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담양과 영광 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12도에서 14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4도, 보성과 구례 13도가 예상되고요. 목포 12도, 영암 13도, 강진과 장흥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외 도서 지역은 12도에서 1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로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계속해서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주택사업자들이 보는 주택사업 전망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번 달 광주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6.9로 지난달보다 8.8포인트가 상승했고 전남은 65로 0.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두 지역 모두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가 기준치인 100에 크게 못 미쳐 주택사업자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했습니다. 여수와 순천의 관광 만족도가 하락한 반면에 완도와 진도는 상승했습니다. 여행 전문 리서치 기관인 컨슈머 인사이트가 전국의 여름 휴가지 4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수시는 1000점 만점에 711점으로 30위에 그쳐 지난해보다 9계단이 하락했고 719점을 얻은 순천시도 23위로 7계단이 하락했습니다. 목포도 709점으로 32위에 머물러 8계단 떨어졌습니다. 반면 완도군은 779점을 얻어 27위에서 26위로 한 계단 올랐고 순위 바뀌었던 진도는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안국제공항과 전남 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버스킹 공연이 오는 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콘서트에는 K-POP 스타 정은지와 에릭남, 먼데이 퀴즈 등이 출연하며 관람객은 사전 접수를 통해서 선발된 40명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공연 관람을 위해서는 무안국제공항이나 전남관광과 관련한 사연을 오는 13일까지 전남관광재단 페이스북에 남기면 됩니다. 광주에 들어설 한국수양진흥센터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사업이 세 번의 도전 끝에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남부대안에 건립될 한국수영진흥센터에는 국제스포츠기념관과 수영시설 등이 들어서고 국비와 시비 등 37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부당 사용 등이 적발된 교육청 지원 예산 13억여 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보도 자료를 내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광주 교육청의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와 예산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운영비 등을 부당하게 지원받아 감사에서 반납을 요구받은 유치원 39곳 가운데 18곳이 한 푼도 반납하지 않는 등 반납 요구액 13억 6천만 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